이별 얘기는 집사람이 2013년 7월 10일 드디어 여기 사는데 서울에 다니러 왔다가 신세계 백화점 지하실 거에서 원주로 가는 돌아가는 버스 타고 20분 전에 그냥 쓰러졌어요.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집사람 치유 과정을 좀 말씀드릴 텐데 치유 과정에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분들도 나오고 또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영성에 관한 것을 제가 다른 분한테 아내하고 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말씀드릴 때 굉장히 특히 수녀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 개인 체험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 7월 10일 아내가 쓰러지고 바로 그 앞에 성모병원에 이송돼 가서 모든 검사하고 3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뭐 4시간에 수술을 끝내고 저들을 그 병원 근처에 대기하라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전화와서 또 갔더니 바로 또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2차 수술을 그 다음날 했고 또 3일 되자니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전화와서 또 갔더니 수술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4시간 걸리는 수술을 두 번, 세 번 받았거든요. 이 수술은 일반 수술하고 다르게 굉장히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간답니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성은 높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세 번째 수술할 때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집사람이 그렇게 몸이 건강한 편은 아니고 매수하고 당시에 42kg 나가던 몸이니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살아났고요. 3차 수술 끝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살아날 확률은 20%, 뭐 평생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다. 평생 식물이 넘어 살 것 같은데 또 왼쪽 몸이 완전히 마비가 왔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못 먹을 정도로 마비 왔었고 뇌를 수술받은 사람들은 대개 간질병 증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파킨슨병 사지를 들고 그런 증상도 나타나고 나을 제대한 날 처음 제가 집사람을 봤습니다. 응급실에서 아주 중환자실에서요. 온몸에 피망이 없고 두 손 누가 다 침대 난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에, 고통스러워서 너무 몸부림을 치니까, 눈꼽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고요. 공포영화에 보면, 굉장히 막, 찢어지는 소리, 공포영 소리 맞잖아요. 그런, 집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느라고 상상을 못했던 그런 고성이, 뭐, 고함을 지르고, 정말 보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제가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두 번 20분씩 면회를 하는데 면회를 저 환자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친척들도 오고 친지들도 오니까 어떤 때는 제가 5분 10분밖에 못 볼 때도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생활하다가 14일째 되는 날 슈퍼박테리아 걸렸어요. 참 희한하게 제 장모님이 집사람 모친이죠. 같은 병원에서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다가 슈퍼박테리아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시골 호텔의 소리를 듣고 제 딸이 프랑스에서 의사 생활하고 있는데 매일 통화하면서 근데 슈퍼바테리에 걸렸다니까 바로 병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제 마음에도 밥을 쫓아오고 그런데 쫓아왔었지. 제 딸아이가 저한테 처음 얘기한 게 아빠 희망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라고. 최근에 프랑스에 어떤 여인이 정말 완전히 병원에서 이제 장 준비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살아났다고 그 책을 급히 오느라고 못 가져왔는데 돌아가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보고 자꾸 얘기를 하라는데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얘기를 믿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소설에서나 보는 얘기고 영화에서나 보는 얘기지 그러거나 회복 같은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제가 그래도 얘기를 진짜는 뭐 몇 분은 안 되지만 얘기를 좀 했는데 슈퍼바테리에 들리고 나서 5일 후에 내 반대쪽에 처음보다 더 심한 뇌출혈이 또 생겼어요. 2차 출혈. 의사 선생님이 다 손 놓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진통제 놔두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제 놔두고 그 외에는 할 게 없다고. 집에 데려가려면 데려가라고. 그리고 전문 의사가 와서 장기 있느냐고 장기 구하게 되잖아. 그 당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장기를 구해야 된다니까 장기를 구했어요. 제가 생각하면 로봇처럼 로봇이 해야 되는 일을 하듯이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영장사진도 구하고 두 사람하고 저하고 잘 아는 시부님한테 장례 미사도 부탁을 드리고 영안식 같은 것도 알아보고 병자성사를 보고 그러다 제 딸하고 막내하고 얘기하다가 아니 이게 정말 내가 지금 집사람 죽어가는 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모든 게 집사람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제가 거기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있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더 힘들었는데 제 딸아이가 돌아가서 뭐 급히 보낸 책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 읽었습니다. 그 읽을 때 처음에는 그냥 책프라기로 잡듯이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제가 점점 더 빠져들어가면서 병명은 달라도 저희들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장기 구하라고 해서 병원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해요.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새벽인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11시간, 12시간인데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쫓아가서 병원자신의 문을 열어둔다더니 간호사가 누가고 면회해버리고 면회를 허락해 주더라고요. 운종을 아꼈기 때문에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주사하고 들어가서 그새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제일 그래도 상황이 달라진 거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귀찮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면서 신기하게 피가 응고되지 않고 흥건하게 고여있다는 거예요. 수술해서 빼내보겠다고 그래서 4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받고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데 회복되어 가지고 일반 면식도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큰 고비를 넘겼나 보다 했는데
온몸을 비틀면서 정말 그런 고통은 안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뭐 봐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온몸을 비틀면 어떻게 제가 표현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눈이 천정으로 딱 고정이 되면서 조금 있으니까 입이 딱 벌어지고 다시 안 닫혀요. 입이 마를까봐 눈을 거즈로 입안에 쳐주셔야 되고 눈이 마를까봐 안약을 넘겨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또 뇌수술을 한번 시작해본다고 해서 5차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5차 수술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뇌실에 물이 차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한 600cc나 700cc가 뇌실 척수라는 거 이게 생성이 되는데 생성되는 만큼 몸 뇌 밖으로 빼주는 자동 기능이 있는데 그게 많이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우리가 하기를 하도 없다. 수술도 원인. 수술 내기만 나면 그냥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 책을 자꾸 들여다보는데 그 책에서 장례 준비하라고 뭐 아무 할 일 없이 절망적일 때 그 남편이 언제 수술을 하잖아요. 혹시 책 보시면 되신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수술 환자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 혹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 수술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일산에도 도착하고 문주에도 가고 또 딸아이를 통해서 프랑스 전문가 얘기도 듣고 부산에 친구 동생들 아들이 재활의학과 의사인데 그 기회를 통해서 부산 동아대학의 심리학과 과장님 얘기도 듣고 근데 전부 전문가들의 얘기는 다 비슷했어요. 아내의 그 당시 상태로는 수술한다는 건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 수술 후에 수술을 성공한다 했고 회복 가능성은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그리고 수술 중에 사망할 확률이 90% 또 수술을 넘겨도 더 높아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하나만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고 그 대신 이대로 두면 제가 딱 모르니까 이대로 두면 식물인간으로 생각하는 건 없지만 기적 같은 일이라도 기대를 하려면 수술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위험이 다 다른 겁니다. 제가 결정을 일단 먼저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우선 수술을 하자 해서 만약에 사망, 거의 뭐 사망 확률이 90%인데 아는 제가 살해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는 좀 모든 걸 함께 하고 생활한 게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함께 살고 싶은데 함께 사는 게 뭔지 책에서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의식이 없는 사람도 없어 보여도 의식은 있다. 그러면 저렇게 식물인간으로 있어도 제가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또 집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지 자기 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도저히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모병원의 성당의 밤실에 가서 앉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뭘 할지 몰랐어요. 그 앞에서 제가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한 서너 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낮에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나올 때 의외로 제가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수술을 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모든 책임을 제가 줄 테니까 수술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교수님도 집사람이 모든 많은 환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환자니까, 좀, 수술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교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제 아내한테 이런 일이 생겨도 저도 같이 결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허락해 주시지. 수술을 한 달에 오고는 그 다음날도 안 하고, 그 다음날도 안 해요. 그래서 가서 물었더니, 집사람이 지금 손대면 그냥 꺼질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수술 중에 사망하는 위험이라 조금이라도 없애고 한다고 몸을 보강하는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딱 9일인데, 제가 미리 알았으면 9일 기도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기도, 9일 기도를 딱 안 했지만 매일 기도를 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같이 있었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수술을 받으러 가면 90%라는 저 세상을 가는 사람이니까, 있는 동안만이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고, 뭐 제가 사생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입고 들은 것 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모든 세포한테 좀 도와달라고도 이렇고, 제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보고 또 보고 또 손으로도 온 몸을 다 만져주고 그랬는데, 수술이 딱 결정된 날 제가 의사를 발견하고 아침부터 가서 수술 대기실에 있는데 두 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끝났다고 수술이 안면 화면에 나타나는데, 아니 끝났구나. 보통 4시간 하는데, 근데 바로 이어서 회복실에 갔다고 해서, 아 그럼 죽질 않았나보다. 병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들끓게 밀려서 들어오는데 바로 사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 감동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수술 성공한 것도 성공한 것이지만, 집사람 늘 눈이 천장에 딱 고정되어 있던 눈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0%, 10% 수술 확률도 있겠지만 1000명이 한 병밖에 안 된다는 걸 회복기가 시작했나 보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게 석 달이 총,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집사람 쓰러지고 나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와서 애원도 하고, 제 딸하고도 많이 얘기하고 했는데, 전부 의학은 대단하더라고요. 죽을 거라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회복 안 된다니까 한 사람이 회복을 시작한 것 같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의사들도 믿지 않은 의학을 통해서 저 사람한테 수술 성공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제 딸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 사람을 이제 죽은 몸이나 한번 다듬었다, 뭐,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야, 근데 의사가 저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제 딸이 참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빠,
우리는 몸밖에 볼 줄 몰라. 우리는 몸하고 되는 게 있잖아. 그때부터 제가 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하는 그 의사 선생님도 두 사람을 수술해놓고 회복은 집사람 생명에게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고장난 부분이나 나쁜 부분을 제거해놓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생명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이야기. 근데 우리는 몸과 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은 하느님한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제가 많이 하게 됐고, 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저는 좀 원래 구교인데 하느님을 좀 이렇게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명상하는 데 제가 다 다녔습니다. 성당에는 이상하게 좀 짜증나는 일도 있고 성당을 좀 무게해 보고 그때부터 하느님 생명력, 사랑, 영, 이게 전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점점 더 제가 체험한 게, 이 사람이 회복되어 가면서, 사랑으로 감동받을 때 눈물이 나고, 그때마다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참 눈물이 굉장히 큰 고백이나 큰 신호고, 제 며칠 전에도 어디서 다른 이렇게 나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한 분이, 우리 어머니가 병환 중이신데,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 분이 눈물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분 같다고 그러셨거든요. 제 신념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래서 회복에도 원동력은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했고, 그 사랑은 의학이 예측하는 모든 예측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했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5개월 동안, 그 4개월 동안 살아났는데 힘을 썼고, 5개월 동안은 집사람들 회복에 재활 치료를 받는데, 재활 치료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재활 치료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죠. 엄청 힘든 겁니다. 제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설명하면, 제가 힘을 조금이라도 더 향상시키려면 얼마나 제가 노력을, 운동을 하고 노력하고, 그것도 하루만 되는 게 아니고 몇 달을 해야 근육 하나가 조금 힘이 더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집사람이 재활 운동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안 받쳐주면 그냥 고기가 아무리 들어가면 돌아가고, 숨 쉬는 것도 구멍을 뚫어서 기구를 통해서 숨을 쉬었고, 삼키는 것도 못했고, 앉는 것, 서는 것, 손놀림, 말하는 것, 소득을 가지는 것, 인식, 의지, 뭐, 아무것도 사고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우울증이 걸리고, 환자들 참 재활을 받는 분들은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게 힘들고, 발전은 보이지 않고,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재활의 의학과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 하세요. 재활은 현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근데, 뇌를 다친 사람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의식도 없는데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제가 여러 전문가한테 얘기를 했는데, 별로 좋은 답을, 뭐, 시원한 답을 못 얻었습니다. 제가 결론, 제 신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의지는 의욕이 있어야 되고, 의욕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하는 과정에 딸하고 함께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도전, 저도 노력하고, 지성도 노력하고, 노력이라는 게 뭐, 한번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이사와 같이하고, 격려하고, 또, 그래서 재활 들어갈 때, 휠체어로 갖다 반려주고, 제가 하고 있는 거 잘 보고서 나올 때, 아, 당신 오늘 이런 거 너무 잘해서 제가 추천도 주고. 그래서 함께 하면서 희망하고, 함께 희망하고, 함께 용기를 가지고, 함께 기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숨쉬기를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숨쉬기에 예를 들면,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는데, 4개월 동안 그렇게 숨을 쉬니까, 코하고 입을 통해서 연결되는데 마비가 됐습니다. 숨을 혼자 쉬게 한다면, 이걸 막고, 코로 입으로 48시간 자유로운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 이걸 딱 막으니까, 1분, 그래서 1분, 제가 재보지 않았는데, 한 1, 2분 하면 그냥 시끄럽게 나올 거예요. 호흡을 못합니다. 똑같은 글을 이렇게 풀이하면서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처음에 제가 실수한 게, 집사람이 그렇게 힘드니까, 제가 더 힘들어요. 제가 박극자라고 변호사한테 가서 아직 괜찮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내가 지금 내 역할을 못하고 있나 보다. 긍정적인 거를 보고, 힘든 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제가 힘든 거를 먼저 보고,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표정도 바꾸고, 정말 열심히 응원하면서, 야, 벌써 4분 했네. 한 시간 만에 두 배를 늘렸어.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옆에 같이 있으면서 했는데, 이럴 때 제가 옆에 있었길래 다행인지 간호사한테만 변호, 간호사한테 붙어 있지 못합니다. 와서 한 30분 해주면 하거든요. 그 다음날 오고 오든지 그 다음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집사람은 열흘 만에 끝냈습니다. 열흘만 시작해가지고, 열흘만 해서, 마지막 날, 하룻밤을, 마개로 맞고, 호흡한 날, 제가 밤을 같이 세워놓으세요 했고, 또 삼키기 예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삼키기는, 5개월 동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혀부터 문제예요. 감각을 사들이다. 전부 마비가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젓가락 같은 데다가, 거즐 같은 게 쌓여있는 거죠. 조금 문지르면서, 혀가 안 들어가면 이제 살이 되더라고요. 한 달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요구르트나, 이렇게 바나나나, 이런 조금씩 먹기만 합니다. 이제 웬만큼 삼킨다 싶으면, 이제 여러 기계를 가져와서 엑스레이 촬영해요. 촬영하면서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지 보고 확실히 했을 때 기도로 넘어가지 않고 위로 가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제 미용으로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한 두 달 후에 손 테스트는 실패했고 한 달도 해가지고 이제 미용 먹기 시작했는데, 5개월 만에 처음 염 먹는데, 집사람은 식판이 들어오는데, 그 표정을 제가 촬영을 못 했는지, 아니, 얼마나 화목을 했는지. 그래서 5개월 동안 총 9개월 성모병원에서 지나고, 좋은 결과가 좋았습니다. 부축해서 그럴 수 있었고, 일반식으로 하고 새끼를 먹고, 미음이 아니고 일반식으로 새끼를 먹고, 기구 없이 스스로 호흡하고, 젓가락으로 콩하고 두부까지 집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두 채워 자라고, 기억도 많이, 기억력도 좋아지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대원 명령이 떨어질 무렵에, 제가 저희들 사는데 원주니까, 원주,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눈이 침침해서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자꾸 눈물이 나고, 시야도 어둡고. 근데, 6차 수술 받고, 매일 제가 옆에서 같이 있어야지 저는 회복된다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한시도 제가 집사람 없이 제가 가서 진료를 받거나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안과 선생님이 백내장인데, 빨리 수술해야지, 뭐, 벌써 절기를 놓쳤다고. 근데 다행히 수술 받고, 양쪽 눈 다 살아났습니다. 뭐, 그때 너무 바빠, 행복했고요. 근데 제가 원래 부정맥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부정맥 제가 수술 받은 적이 있는데, 집사람이 7월 달에 쓰러지고, 10월 달에 마지막 6차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제 심장이 보통은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니까. 그래서 순환기 내과를 가서 검사하고 진료를 받으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아, 선생님, 지금은 제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약을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냐고. 그래서 해보긴 하겠지만, 안 되면 수술해야 된다고. 뭐, 원주 가기 전에 제가 다시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또 수술해서 집사람하고 같은 병원에 수술 받고, 그리고 이제 원주를 보냈습니다. 원주에 가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잘 됐어요. 집사람도 적응 잘하고, 뭐 많은 친구, 친지들이 방문해주고 그래서 집사람도 행복했는데, 간병인이 집안에 일로 가시고, 새 간병이 오셨는데 5월 8일이었습니다. 그해 5월 8일부터 12일까지가 연휴였어요. 진검다리 됐는데. 제가 40개월을 총 병원에 있었는데, 두 사람하고 같이. 제가 본 중에 그런 간병인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빨갛게 이제 휠체어를 태워가, 직장을 태워가면서 언제 안 부딪히면 돼 없고, 엘리베이터 들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을 치고, 그리고 하여튼 말을 못해 표현을 안 쓰고 그런 사람 아직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하루 큰일이다. 그런데 뭐 간병인 소개하는 사무실도 문 닫았고, 집사람이 3일째 그분 오시고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틀 밤을 같이 세고 같이 지냈는데, 아, 오신 지 다음 날 집사람이 저분 참 이상하다고 걸레 같은 걸 가지고 자기를 닦아주는데 너무 불쾌하다고. 결국 그 다음 날 여러 밤 생겼는데, 여러 밤 처음인 뭔지도 몰랐죠. 그냥 여기 나고 거기 나오는데 뭐 병년이 나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연휴 중이니까 좀 병원에 축소된 팀으로 운영했는지 검사도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여러 방문이 내까지 오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습을 하려면 세균을 배양해서 거기 맞는 화생제를 쓰고, 그거를 그 무균 상태가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걸 보고 수술해서 안에 있는 기구를 빼내고 닫고, 또 무균 상태가 유지되고 난 다음에 반대쪽에 다시 수술해서 새로운 관 기구를 심어야 되고, 그때가 어느 정도 어느 상태로 돌아오냐면 10월 2일 날 6차 수술 받은 그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구에 기구도 다시 시작됩니다. 그때 정말 제가
병원생활, 병원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되었어요. 화가 나서 참을 수 없고, 물론 그분은 연휴 끝나고 가셨고, 그분 끝나기 전, 가시기 전에 제가 알아냈는데, 온데 깨끗한 게 하나도 없고, 온데 정리된 게 없고, 모든 게 구겨진 채로 온데 쑤셔 나온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처음에 이분도 아주 불합리한 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화를 엄청 내시고 그랬죠. 한참 오래 걸렸어요, 그분도. 그러니까 책의 마지막에, 제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 책을 제가 누가 운영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책방도 가봤는데 한국의 책방에 간호에 대한 보호자가 혼자 도와줄 수 있는 책은 없더라고요. 그 책을 자꾸 제가 들여다보는데 아 마지막 부분에 앞만 보고 가라는 말을 제가 그 말 하나 딱 끊겼어요. 그래서 맞다 내가 화를 내고 뭐 예를 들어서 소송을 받고 뭐 매적을 제가 보상을 받든 받아야 무엇을 하겠냐. 집사람 100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경험을 하는데 집사람이 저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불안하면 집사람이 불안해요. 또 한 번 분명합니다. 제가 희망하면 집사람이 희망하고 제가 화를 내면 집사람이 화가 나요. 그래서 집사람을 봤으라도 앞만 보고 가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마음 먹기도 쉽지 않았지만 마음 먹었다고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밤에도 걱정하고 제가 깨어나고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5월 10일 날 감염인증이 발견됐는데 6월 10일 날 딱 한 달 만에 마지막 8차 수술로 기구를 반대쪽에 심는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3개월 걸릴 거라고 하는데 한 달 만에 끝났어요. 그때부터 집사람은 다시 이제 모든 기구에 의지해서 6차 수술 후에 그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재활 운동을 시작하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제가 딴 데들 나면 어지러워서 한참 붙잡고 있다가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다가 또 힘들면 제가 섰다가 가야 되고 자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한의사를 보러 갔습니다. 옛날에 제 사람하고 같이 한번 한약제를 집에서 도움 받은 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진행을 하시더니 집사람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집사람은 회복 안 된다고 우리 장모 선생님이 큰일 난다. 제가 그 앞에서 번호를 안 냈지만 네, 이 집 다시 안 온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딸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빠, 그분이 바로 보신 거라고. 지금 아빠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장기전인데, 어떻게든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빠가 쓰러지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가장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본부장으로 아직도 근무하고 계신데 그분도 저한테 그러시는데 선생님 지금 제 엄마도 요양원에 계신데 돌봐주시는 분을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 담맥주고 있다고 그렇게 관계가 맡겨두고 제 몸을 좀 생각하라는 제가 생각해도 그래 제가 몸을 느끼니까 이대로 정말 이렇게 다 그런 말이구나 그래서 어렵게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 당시 집사람은 다시 마비가 돼가지고 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눈물 흘리는데 우는데 마비됐다가 살아난 사람은 울면 온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라고 동의를 해줬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쉬겠다고 일단 보고 오지 못하고 그러라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래 내일 그러면 내가 늦잠도 자고 장보를 하던 내가 뭐 좀 하고 눈도 내 있으니까 좀 하고 그러고 올게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또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가요. 제가 저한테 말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제가 뭘 조그만 그 선이라도 착한 일이라도 조금 한다면 내가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노력이 뭐 희생이고 혼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그냥 뭔가 제 안에 뭔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생각하다가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팔랐는데 팔랐는 모두 어머니는 하나님 사람이다. 어머니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다. 이거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한 번 없었고. 그런데 제 안에도 하나님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평소에 어머니는 늘 하루에 미사, 새벽 미사라도 미사를 해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육과를 시작하셨는데, 저도 같이 미사를 갔습니다. 새벽 미사를 가고, 어머니 미사 끝나고 나서, 감시 앞에 그냥 앉아있었는데, 뭐 제가 무슨 특별한 기도 막 부착한 거나 뭐 그래서 아니고요.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앉아있었어요. 오랜 시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제가 느꼈는데 제가 그 시간을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그 시간이 평화의 시간이고 제가 위로받고 또 회개하고 치유받은 시간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2014년 8월 20일에 제가 갑자기 고백성사로 새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을 들어서 본회에 갔는데 주임 신부님이 나와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서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고백성사를 받았는데 제 나고 고백성사는 처음입니다. 근데 정말 그날 많이 울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하느님을 좀 알고 싶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잘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아내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전에도 솔직히 말씀드려도. 근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 제가 더 사랑하거든요. 더 같이 있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고 특히 못하는 걸 내가 해주고 싶고. 근데 하느님은 제가 약하고 죄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저하고 함께하고 싶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도 제가 아내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듯이 저한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함께 하는 하느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생각해 보면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많이 아프고 얼굴이 많이 손상됐을 때도 어느 순간 굉장히 제가 아름다운 걸 느꼈거든요. 이게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 어떤 뭐 뭔가 좀 성스럽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으시지만 하여튼 이 세상 사람은 같지 않은 그런 천사 같은 걸 제가 콩깍지가 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느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처음에는 집사람이 다 참 아름답다 생각했는데 아 집사람이 외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고 기도하면서 느낀 게 아 하느님이 집사람 안에 계시다. 그런데 집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추워도 집사람의 체질이 추위를 막는 그런 체질이에요. 담빙이한테 제가 집사람 몸이 차니까 기분 좀 덮어주라고 제가 거기에서 밖에 나갔다가 두 시간을 걸으니까 이분을 덮어줬는데 땀으로 콕 젖어 있어요. 더워도 뭐 너무 옷이 젖어 완전히 다 젖어서 그 새로 갈아입게 될 지경이거든요. 그렇게 더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물 걷어차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집사람은 참 약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하신 말씀이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이 저를 집사람을 예쁘게 보게 해주셨고 또 이걸 깨우쳐 주신 것은 하느님 대신에 저 하느님 사랑하지 않게 해주셨고 하느님 대신에 집사람을 사랑하라는 일종의 사명.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사명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포스터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와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분명히 어떤 저를 이끄는 포스터였고 그게 성령 세미나 포스터였습니다. 성령 세미나가 그때는 세미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령 묵상회라고 그러는데 같은 겁니다. 제가 뭔지도 모르고 딱 세 가지의 기억만 그래서 포스터를 보면서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그게 지냈던 사도들이 압박했다는 것, 또 성령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성령 말씀, 누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때 기억 못해요. 그 다음에 성령 도움 없이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등록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얘기하고 동의를 받았고요. 2014년 10월 1일부터 세미나 시작했는데, 첫날 세미나에 갔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세상에 무슨 세상에 이런 집단인가. 떠드는 사람, 우는 사람, 뭐. 그냥 나오고 싶어서 솔직히 썩은 부분이었는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판단했으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불러서 오신 온 거로 제가 생각하고 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 상태는 점점 사실 거의 가면서 제가 좀 은근히 성령이 그렇게 은사를 많이가 주시고 그렇게 강요하고 불가능한 게 없는 성령이신데 집사람도 맡겨 주시겠지 하는 그 바람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게 큰 뜻입니다. 근데 점점 더 나빠지고 6월 20일 날 안에 기후를 마지막으로 심은 그 수술 이후에 계속 좋아지다가 나빠졌다. 결국은 10월 15일 날 성령 세미나 중에
2차 수술 받고서 나왔는데 수술하기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 자세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제 딸하고 일어나니까 딸이 제 오빠하고 동생하고 데리고 다 같이 왔어요. 셋이서 10월 22일인데 성경 세미나는 날입니다. 멀리서 그렇게 왔는데 첫날인데 같이 저녁에 가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성경 세미나를 제가 안 가려고 했거든요. 수술하는 날이고 해서 10월 15일이 근데 집사님이 타라 그랬더라고요. 말도 거의 못하는 상태인데 뚜렷하게 나 수술 받기 전에도 수술을 제가 이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저 사람한테 어렵게 이렇게 막 두둥거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난 수술 두렵지 않아 기도하면서 받을까 그랬거든요. 성령 세미나를 포기를 하려고 딱 수술하는 날입니다.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가라 그랬더라고요.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두 사람 그때 마음을 편하게 못할 때니까 아주 거의 못할 때인데 장애 대신에 저라도 봐서 좀 도움을 청하다는 뜻으로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애들인데 40대예요 정도. 왔는데 애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세미나를 갔습니다. 근데 그 9차 수술을 받고 나서도 계속 안 좋아졌다가 나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또 하겠다는데 11월 3일에 10차 수술 하겠다는데 9차 수술 후에 19일째거든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 아니고 신경외과 과장님, 그 과장님이 집도하시는 분, 수술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저한테 위로삼아 말씀하셨는지 저한테 바늘 보여주는데 꼭 바늘 같아요. 지켜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관이 어떤 사람한테는 들어가서 평생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어떤 사람은 52번까지 해주는데 병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 앞에서 또 집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섭섭하고 했지만 그런 소리를 같은 말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없는가 싶었는데 10차 수술 받고 나왔는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조한식 배치 했는데 더 나빠졌어요. 어느 정도 더 나빠졌냐면요. 이 사람을 간호실에 따로 바로 옆에 딱 갖다 놓고 지켜보다가 안 되면 중환자실로 보내준 거예요. 뭐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왜 하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제가 봐도 금방 꺼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 한주가 계속 그렇게 지나갔는데 11월 9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미사 갔다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간호사가 쫓아오더니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데 아, 시장 증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라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알고 들어갔는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은 못하지만 그 전까지 너무 정말 중환자의 표정이었는데 얼굴이 밝고 저를 보면서 말을 못해서 정말 예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좋아지고 3일 후에 성형 세미나 마지막 파견 인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 11월 13일날 CT로 의사 선생님 촬영을 했는데 메시 사이즈가 줄었다. 메시 사이즈가 줄었다는 거는 내 안에 물이 차는 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수술이었고 지금까지 그 수술을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도와주실까고 확신하고 있고 그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상하게 자꾸 제안이 들어오는데 매주 가게 가라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제가 좀 사람한테 전념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 같았으면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했어요. 그래요. 매주 가게 가고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또 어떤 분이 성서 40주간 운영과정 같이 하자고 어떤 같은 동에 계신 남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등록했어요. 그러고 또 어떤 다른 분이 어떤 자매님이 창세기 속으로 뭐 그냥 좀 안 하게 했는데 누가 하겠냐고 아 하자고 그냥 다 뜸하다 놓고 보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때는 하여튼 희한하게 제 평생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재밌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틈만 넘으면 그냥 입고 싶었고 뭐 이 사람 대기실에 재활운동 들어가면 저 복도에 앉아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냥 입고요. 그리고 장보러 가는 것도 하나한테도 줄이고 그렇게 입었어요. 제가 그리고 밤늦게까지 입고 새벽에 가서 미사하고 밤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고 밤에 또 꼭 묵상하고 자고 그때 참 제가 열심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주님들도 계신데 이런 말씀을 내가 이제 들어오지만 정말 성경이 온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이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신부님이 방문하시면서 하느님은 우리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신부님이 과장하신다. 또 좀 하느님에 대해서 결례되는 거겠죠. 뭔가 제가 안달이라는 말을 제가 하느님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하느님은 안달하시는 분 같아요. 제가 그걸 느꼈는데 제가 그 좀 중요한 저한테 내려박힌 문구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까 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바빴어도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았잖아요. 몸이 안 좋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보약도 안 먹었는데 견뎌내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웠고 기쁠 일이 아닌데 마음은 항상 기뻤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가서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고 얘기하고 또 병신을 해서 또 그리고 참 많이 좋아지고 처음 오실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그래서 2015년 1월에 재활병원을 입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간신히 양쪽에서 부축해서 그걸 좀 몸이 됐는데 의식은 거의 불분명했고요. 재활의학과에서 무리치료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멍 때린다고 해요. 이 환자는 멍 때리는 환자. 그럼 의식이 없고 그냥 말을 뭘 해도 되나봐 하는 걸 생각한 겁니다. 왼쪽 마비가 약간 있었고 식사 한 끼 먹이는데 밥 공기밖에 못 먹었습니다. 주차는 죽을 먹었고 두 시간 걸렸어요. 입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 밥은 얘기하는데 사장에서 한 10분 걸려요. 입에 넣어주면 하면 씹질 않아요. 또 애들 못 걸려서 겨우 씹으면 삼키질 않아요. 그럼 그게 다 이제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거든요. 살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한 끼 네 끼 먹여본 때였고
힘으로 어떤 운동하는 건 없었고, 전부 자동이에요. 자동, 그, 자동으로 몸을 키워주는 그런 배우들 치고 운동만 했고,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보다 싫은 게 생활운동이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22개월 동안 저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집사람은 저만 보고 있는 거 잘 알아요. 아침에 눈 뜨면 간병인 한테 당신 언제 와보겠고 시작했고, 하도 모르니까 그 간병인도 다 아는 소리 있냐 하면 톡톡 써고 그래서 저는 또 나중에 섭섭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뿐 아니고 다른 모든 분들이 제가 지켜보는,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다 나와서 지켜보면 모든 환자들이 사랑이 가장 깊고 또 사랑 못해준 게 너무 제일 후회되고,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사람한테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활치료 기간은 22개월, 행복하게 지냈어요, 집사로. 말 조금 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뭘 먹고 싶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다가 나중에 한번 처음에 얘기하는데, 간장게장을 주문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간장게장을 사다 줬다 하다가, 내가 저를 구해서 해서, 그게 참 좋은 기지가 된 게, 저한테는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거 아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지금 관장대장이 철이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들어가니까 다 했어요. 냉동으로 하는 것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자신이 생기는데, 집사람이 무슨 일을 해달라 해도 제가 다 인터넷 치지만 다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게, 관장대장을 내가 엄청 많이 했어요. 함께 한 마리씩 먹는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온 병실에 6인실인데 다 돌렸죠. 전부 행복했어요. 저는 집사람도 행복했고, 그러고 나서 그 병실에 아주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가끔 회식도 하고 또 네, 뭐 치킨 시켜 먹을 때는 생맥주도 이렇게 주문하면 갖다 주더라고요. 금지생이거든요. 그럼 숨어 가지고 집사람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2015년 1월에 입원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와서 장애 등급 심사를 하는데 1등급이 나왔습니다. 1등급은 최악, 제일 나쁜 거예요. 2016년 1월에 와서 또 했는데 또 1등급이 나왔어요. 이때는 뭐 와상 상태에 있는 환자들만 주면 등급입니다. 이 등급이 2년 연속 나오면 3년 동안 다시 검사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회복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 전문가들이 그래요. 처음 6개월 이게 한국이고, 1년까지는 좀 되는데, 2년 지나고 나면 거의 회복 안 된다. 이게 전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집사는 30개월 돼서 처음으로 부축해서 걷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3개월에 3월 27일 날 부활전 인사에 첫 예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36개월 될 때 격주로 외박 허가를 받았습니다. 집사를 외박 허가를 받으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집사가 평생 어느 시설에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2015년 4월에도 제가 인천하고 용인 근처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시설에, 재활병원은 2년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설 다음 가야 되는지 알아보고 다니고 그랬는데,
36개월 딱 될 때 교육부로 외곽허가를 받고 제가 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서 어쩌면 집으로 와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집사람 웬만하면 제가 다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 시장을 따기도 하고 질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주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좀 동기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집사람이 아주 안 좋을 때 병원에 있다가 다른 병원 또 어디 봅니다. 제가 두 번 집을 데리고 나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씩 두 번 했습니다.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페트센터를 오셔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공단 표측에도 끝난 일이었고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이내로 집으로 가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괜찮다고 그러신 거예요. 집에 왔는데 매번 일주씩 정말 일주마다 응급실 두 번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뭐 열이 난다든지 뭐 사례가 걸린 것 같고 제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대개 한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에 가는데 저녁 한 7시 때야 결과가 나와요. 검사 결과가. 그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 또 아주 처방을 기다려야 되죠. 또 의무과 같은 거 해야지. 그 다음에 앰뷸런스 오는데 또 기다려야죠. 한 번은 밤 10시 반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8시, 저녁 8시 전에 들어온 적은 없고요. 그래서 집사람을 집으로 데려올 가능성이 됐다 생각하기 시작하거든요. 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더 준비해서 내 준비 부족으로 다시 병원에 가는 일을 제대로 싶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했고 7주간에 아주 좋은 글을 받았습니다. 딱 하나 이유가 없었던 거는 시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습을 어느 시설에 가서 해야 되는데 영어보호사는 남자가 드물어요. 요양원 두동의 건물에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거의. 네. 환자도 보는 걸 제가 일주일 동안 두 시간도 안 되지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디 가서 고발도 못하고 호소도 못합니다. 그 기관의 점수를 받아야 제가 국가시험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해서 제가 자격증을 닦고, 저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교육이었고요. 11월 10일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12월달에 나왔는데 저는 그 답을 제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보통 건 확실히 알았고 15일날 퇴원했거든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른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아서 낮에는 했지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이유 또 생명이 밤에 화장실 5번, 6번 갔다. 두 사람은 그 당시에 혼자서 일어나거나 안 되는 사람인데 제일 위험한 게 낙상인데 근데 저는 한 번 밤에 잠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든 사람이거든요. 거의 제가 잠을 못 자면서 3개월 반을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느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비뇨기과 한번 얘기해 줄 거라고 그래서 비뇨기과를 갔습니다. 그 레시큐라존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날 밤으로 그날 밤으로 이 사람이 공격성 정신질환이 생겼어요. 레비소체라는 근데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일어나서 무서워가지고 저를 끌어 혼자 막 숨는 게 아니고 저까지 제가 키가 또 집사보다 크잖아요. 저를 잡고 이불 속을 집어넣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지 제가 아직도 몰라요. 문만 열리면 가서 튀어나가요. 집사람이 그 당시에 못 끌었거든요. 근데 넘어지지도 않고 참 기적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겨우 119를 부르려고 그냥 잠깐 나가까 채가지고 제가 집사람 힘을 제가 견디지 못하겠고 이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비소처라는 불치병, 정신질환이라는 정말 청천벽력까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요양보호사가 도망가고 있어요. 이번 중에도 요양보호사가 간병인이 두 번 밖에 있습니다. 집사람 공격선에 견디지 못하고 집에 오니까 요양보호사 오시는 분이 안 오시고 예고도 없이 형태가 혼자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분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그냥 혼자 했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여기다가 좀 아무데나 하는 것 같다 그러기는 좀 안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둘이 같이 하라는 뜻이 안 된다 싶고요. 집사람하고 생활하는 일은 집사람들 오는 일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감독의 도움으로 사소한 일을 하고 요리도 따라가고 저는 다른 일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산보하고 얘기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했다가 전부 다 제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집사람한테 해주는 어떤 행위는 집사람 몸을 위한 거고 간병인이 와서 하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면 그 행위만 근데 사랑은 주지 않잖아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하면서 내가 하기에 참 제가 구체적인 예들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하고 그냥 행위만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사랑을 하기 위한 기회고 도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한테 좀 매일 생활이 정한이 되고 생활이 사랑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느님이 이렇게 하셨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지금 거의 1년 되가거든요. 제 가방이 마이크. 이게 제가 그저께 제가 받은 건데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공방에 가서 받은 겁니다. 저희들 삶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모든 걸 같이 하고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같이 하는 데 의미도 있고 또 가끔 저도 따정도 내고 해요. 선거지 해주겠다는 그런 잊었어요. 보통 때는 제가 혼자니까 이해를 하는데 저녁식 준비를 하려고 와서 오늘 선거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짜증을 냈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사람도 제 성격을 아니까 고마워하고 저도 집사람이 환자니까 고마워하고 서로가 채워주고 서로가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한 분이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저한테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 반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집사람한테 저한테 얘기할 때 당신의 반쪽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제 경우에는 제 삶에 집사람이 없으면 반쪽밖에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반쪽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반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대요.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 그런 말
딸 아버지가 선물 받은 책인데 가장 그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고요. 의식이 없다고 또 의사 선생님을 믿고 제가 따라갔으면 진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환자 입장에서 보도록 환자가 직접 쓴 거니까 자기가 체험한 걸 다 쓴 거니까 환자는 중환자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 그거는 이 책에도 느꼈지만 제가 40개월 동안 두 사람을 따라가면서 느낀 게 정말 환자가 힘들 때는 전문을 하나님 밖에 없더라고요. 뭐 부처님이든 뭐 각자 종교가 있으면 명칭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걸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40개월 동안 있으면서 참 좋은 분들 많이 봤어요. 좋은 간호사도 많이 봤고 좋은 간병인도 많이 봤는데 어느 간병인은 94세의 노인을 뇌수술 받고 오신 분인데 병원에서 대략 85세 되면 뇌수술 받고 왔다면 그냥 적게 나와요. 그냥 유지만 하는 정도인데 그 간병인은 제가 처음에는 딸인 줄 알았어요. 그냥 쓸데없고 그냥 설레이자 뽑고 해주고 딸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딸이 아니고 성인가 그러더라고요. 방문자더라고. 아, 그래서 며느리인가 보다. 며느리도 아니고 간병인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금메달 줄 때나 감독님이고 다른 한 분의 예를 들고 싶은 분이 계신데 교과서예요. 모든 거는 감독님을 교육받은 거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내는 분인데 환자가 기분 머릿속에 있지 않는 거를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아들한테 전화 좀 해줘 금방 했잖아요. 아, 또 해줘. 그럼 막 짜증을 내고 야단을 쳐요. 어떤 때는 야단을 좀 심하게 치십니다. 근데 저도 그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제가 자기 할 일은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분하고 어떤 얘기할 준비가 돼가지고 본인이 몰라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집사람 돌보는 거는, 이 세상에 가장 미소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안 배워줄게. 뭐, 교과서에 배우고 안 배우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난 봐주고 싶다. 근데 그분이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독신한 기독교 신자예요. 혼자서 그렇게 많이 무셨대요. 제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싹 달라졌어요. 참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걸 좀 초월할 수 있는 게 하느님이 또 하느님이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은 정말 지금 아주 훌륭한 관계로 계시고요. 그 다음날부터 그 늘 도와주시는 할머니가 웬일이야? 왜 그래? 그분이 원래 놀랄 정도로 이렇게 달라졌어요. 고통하고 절망으로 시작한 저희 삶이 하느님 도움으로 축복이 되고 또 앞으로 변화되는지 알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문자 그대로 큰 행복이 됐고 저희들은 지금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집사람이나 저나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해주시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따라하고 잘 살라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혼자서 하느님을 좀 알게 됐고 하느님을 좀 느끼고 싶고 그래서 항상 생각도 가지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우리를 보아도 두고 싶지 않은 곳에서 성경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성경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돌아가시는 순간에 어머니를 두셨는데 한 번도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기도하면서 뭐 눈물을 저는 좀 맡겨 주십시오 뭐 이런 걸 많이 부탁했지만 어머니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도록 도와주실 사람 이런 게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모성은 제가 그 이후로 많이 좋아하고 하는 기도 천천히 하면서 유전주고 묵상하는 부분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게 성모성의 핵심 아닌 것이고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총이 받을 것이고 기뻐할 일이고 유인 중에 복 되시고 체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니 성모님은 성모님은 저희한테 주실 때 다른 것도 도움을 주시겠지만 하느님한테 하느님하고 같이 사는 삶을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을 바라면서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11대지만 제가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 주변에 없어서 힘드셨죠. 여러 가지 감사하고 이제 마련해 주신 바로 딸 주인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